자, 교육과 관련, 부처님의 왕궁 교육과 관련해서 이 왕궁 교육에 대한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내가 조명했대잖아. 내가 딴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내가 조명을 해서 부각시켰대잖아. 그래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정이 느껴지지 않아? 막 눈에서 이렇게 꿀이 떨어지고 있잖아. 이 부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잘 안 보이지? 백내장이라서 그래. 자, 이제 가봅시다.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무술, 그 다음에 어학, 그 다음에 통치술. 왕이 되려고 하는 왕이 계승설자면 당연히 통치술을 배워야겠지. 만약에 내가 재벌집 아들이야, 그러면 경영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받는다는 게 조직 관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해보면 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를 조직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제가 교육과도 몇 개를 했거든요. 역사교육, 국어교육 뭐 이런 것도 했는데 교육하고 그러니까 역사과하고 역사교육과가 다르고 국어하고 국어교육과가 달라. 그러니까 김치 명인하고 종갓집 그 회사를 만드느냐, 그 종갓집 말고 저 대상 종갓집 김치 공장을 만드느냐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김치를 잘 담그니까 종갓집 회사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아, 그렇지 않아요. 뭔 뜻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깨달음의 문제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았느냐의 문제하고 조직 관리의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다른 성인들은 그런 게 잘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 같은 경우는 12명인데 그중에 한 놈이 배신하니까 조직관리 진짜 거지같이 됐지.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날라갔지. 자중질환도 보통 큰 자중질환이 아닌 거지. 자기가 날라갔지. 물론 뭐 부활했다 어쩌다 하지만 그건 네 얘기고 죽은 데까지는 그냥 드러난 얘기잖아.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 터진 거지. 안에서 내부 폭로자, 요즘으로 말하면 내부 고발자가 터진 거지.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처님 제자가 몇 명이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 일본 사람이, 제가 여기다도 써놨어. 어디 나온지나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일본 사람이 그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경전에 나오는, 초기 경전에 나오는 걸 다 찾아서 이름들을 쳤더니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1,000명 정도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 일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은 안 합니다. 왜? 귀찮아. 귀찮아. 그거 이름 하나 찾고 한 명 찾고 하면 이가 했다는 거잖아. 귀찮아. 아이, 됐지. 그냥 많아요 이러면 되지. 바로. 그래서 비구니 스님 몇 명, 비구 스님 몇 명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저도 보고 야, 이거 집요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야, 참 대단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마누라가 참 힘들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 야, 그 성격으로 집안에서 잔소리하면 막 죽는다. 진짜.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록된 인원이냐면 사리불과 목건전이 부처님에게 올 때 250명의 제자와 함께 왔다. 이러면 사리불 목건전만 치는 거예요. 그 찌기다시는 빼고,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하면 아이들은 빼는 거예요. 서태지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치는 거야. 근데 인도는 떼거리 문화예요. 그런 쪽에서는. 그래서 그 선생이 대단하다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싹 쏠려갑니다. 그런 일들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인도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특징 중에 하나거든. 동아시아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 근데 인도는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드냐면 마치 학원에 일타 강사 딱 뜨면,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서한샘이라든가 이런 성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타 강사가 딱 있으면 그 학원으로 쫙 몰리잖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시장으로 바뀌는 거지. 일타 강사가 인터넷 시장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막 연봉이 뭐 100억이 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대성 메가 스타디 뭐 이래가지고 마이맥 대성 마이맥 아 못 들어봤구나. 내가 노래도 잘하면 참 좋았을 건데 들어본 건데도 생소해서 처음 듣는 노래인 것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어.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부처님 제자를 최소한 그 인원수 곱하기 10 정도는 그게 최소치예요. 그러면 한 만 명 정도를 추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명에서 거의 뭐 몇만 명 이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아직 이제 출가도 안 했잖아. 그렇게 해서 통치술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경영이죠. 아무리 나라가 그 당시에 적은 나라라도 국가 경영을 배운 사람이잖아. 그러면 종교도 어느 정도 크면 경영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공자나 안 그러면 예수 같은 사람은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지는. 그 사람들의 교단은 죽은 뒤에 뜬 거예요. 몇백 년 뒤에. 근데 부처님은 당대에 그게 가능했던 게 통치술을 배워서 그런 거예요. 국가 경영 시스템.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거 익숙하니까 그거를 교단에다가 적용시키면 되잖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아무리 나라가 적어도 만 명은 넘겠지. 생각을 해봐. 이건 나라잖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기업 회장이 대단해도 우리나라의 그 제드래곤께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잖아. 이재룡 회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잖아. 그래봐야 정치인한테 걸리면 깜빵을 간에 만회를 몇 번 하셨어요. 안 갔지. 그게 삼성이 대단한 거야. 안 갔어. 그게 대단한 거거든. 정명준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갔다 왔지. 사회봉사도 하시고. 왜? 국가를 위해서 사회봉사를 한 거서. 그런데 제드래곤께서는 안 가셨어. 드래곤이라 안 가는가 어쩌는가 뭐 어쩌나 뭐 모르겠어. 안 가셨어. 그렇게 대단하고 세계적으로도 삼성을 지금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업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김정은만 못해요. 김정은은 트럼프랑 다이다이 붙는 그런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랑 다이다이 붙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 지금 바이든이랑 다이다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대통령님이? 쉽지 않지. 아니 그렇잖아. 그러면 이재룡 회장님이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저번에 안 되는 게 뭐 나왔잖아. 빈살만이 왔을 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이 그대로 쪼르륵 앉아서 얘기 듣는 게 사진으로 떴지. 그래서 득필했지. 빈살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일반 국가 행정 수반이 왔을 때 재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국가 수반은 아니지. 자기가 뭐 완전히 왕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엄청난 돈을 갖고 있지. 플러스 알파로.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뭐 떨어지는 거 먹고 주워 먹을 거 없나 이래가지고 다 앉아 있었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관종계의 대부 어떻게 보면 시조세에 해당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내가 트윗하다가 차단됐다는 거 그거 진짜 웃기는 것도 아니야. 야, 대통령이 얼마나 지랄을 했으면 트윗에서 차단을 해. 미국 회사가 차단을 시켜 대통령을. 뭐 이런 거지 같은 얼마나 관종짓을 했으면 그거 아시죠? 그래갖고 저 일론 머스크가 트윗 55조인가 뭐 50조인가 내고 사가지고 그 트윗 풀어줬잖아. 그래서 그런 관종계의 대부에다가 브레이크도 없는 사람이잖아. 막말하고. 얼마나 특이한 분이야.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캐릭터인데.
우리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또라이는 또라이가 잡는다. 너네만 또라이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도 또라이 능력은 최고다. 그러면 북한이 무슨 대단한 나라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아니 맞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국가 통치술을 배웠는데, 그리고 이 양반이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통치술을 배웠는데,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조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 역량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행 집단에 오면 그쪽에 적응시켜버리면 되나? 적용시켜버리면 되나? 그래서 실제로 굉장한 행동들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운 거는 율장이라는 데 보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을 했는데 저 사람이 율을 어겼어. 아니, 어긴 건 아니고 처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데 부처님 율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켰더라도 율이 제정되기 전에는 놓아칩니다. 그래서 육군비구라는 분들이 있어요. 육군비구가 이제 문제 아들이거든. 목점 선생님한테 제가 율장 수업 들을 때 그 어른이 하신 그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 지금도 저는 기억하는. 육군비우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돌이야 이러더라고. 불교계 아이돌. 인기인, 인기인. 부처님 제자 중에 발바닥이 얇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니까 발바닥에서 피가 난대. 뭐 그럴 수 있잖아. 사람마다. 저는 뭐 발바닥이 얇아서라기보다는 아마 갈라지는 무좀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하는데,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갈라지는 분들 있죠? 그러면 발에 피나거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신발을 신어라. 신발을 신는 것도 된다. 이랬더니 그 육군비구가 비단신을 신었대. 야, 그게 그 뜻이 아니잖아. 야, 그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 자식아. 그래서 비단신 금지가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을 잘 들어요. 비단신은 안 신어. 말은 진짜 잘 들어. 육군비구가 특징이. 여섯 명이거든. 그래서 육군비구라고 하는데, 그리고 추종자들도 있어. 그래서 떼거리야, 떼거리. 그래서 육군이야, 군, 떼거리. 여섯 명을 필두로 한 떼거리. 집단들, 이렇게. 말은 진짜 잘 들어. 하지 말라면 안 해. 예, 그 다음 날은 꽃신으로 바꿔와. 어떤 캐릭터인지 알겠지? 말은 진짜 잘 들어. 그러면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또 딴 걸로 바꿔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청정비구예요. 청정비구야. 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율에 저촉되지 않아. 그래서 원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단죄되지 않아. 현대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부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일반 종교인 같으면, 종교인은 대부분 동기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론자보다 동기론자가 많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문제가 걸린다고 생각해요. 심증적으로 이게 좀 관습적으로 그건 용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야 라고 하면 욕을 하겠지. 예.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데서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아마 통치술과 관련된, 국가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종교인과는 다른 행동을 해요. 근데 목정 선생님이 그때 왜 걔네들이 아이돌이라고 했냐면, 야, 신발 신으라고 하자마자 비단신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걸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신도가 빵빵하다는 얘기야. 지금 개인 신도가 신발 용인됐다는데요? 이러니까, 아, 제가 비단신발 하나 해드릴게요. 비단신발 더 이상 못 신게 됐는데요? 그럼 제가 꽃신 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인기 없는 놈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가방을 하나 살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그 피어권도에 보면 뭐 그런 걸 가지고 다녀도 큰 문제는 없어. 그래서 내가,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에르메스를 사줬어.
그랬더니 부처님이 에르메스는 명품인데 되겠냐? 에르메스 금지. 이랬더니 누가 구찌를 사줬어. 그래서 구찌를 갖고 다니니까 구찌 금지. 그랬더니 샤넬을 사줬어. 이해가 돼? 루이비통을 사줬어. 그게 일반 사람이 할 수 있겠냐고. 굉장한 인기인만 가능한 거예요. 인기인만. 인기 없는 놈은 그냥 천으로 된 그 수대. 이게 스님들 그 에코백 비슷한 거 갖고 다니잖아요. 그 거지 같은 거. 책 넣어 갖고 다니면 다 구겨지는 거. 왜냐하면 책, 이게 가방이 이게 좀 이게 빡스져야 되는데 이렇게 좀 격이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이렇게 좀 빡빡해야 돼. 그래야 책 같은 게 안 구겨지는데 다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해져. 절 가방들 대충 뭔지 아시잖아. 그래서 그런 거나 갖고 다니겠지. 그런 거 갖고 다니면 누가 뭐라 하겠어. 그런데 육군 비구들은 다 그런 비슷한 문제를 이렇게. 그러니까 걔네가 인기인이야 이러더라고. 나는 그 얘기가 굉장히 야 확실히 우리 선생님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제가 선생님들을 대학원 다닐 때부터 약간 무시했거든요, 교수를. 그래서 내 지도 교수가 스님은 그런 눈으로 교수들을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난 석사 과정에 있을 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띄고 붙으면 내가 너네를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 간이 배 밖으로 나갔지. 근데 나중에 진짜 그런 거야. 진짜 그런 거야. 내 느낌이 별로 틀린 건 아니었어. 틀린 건 아니었어. 그래서 그 목정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남는 게 그런 식의 천재적 생각을 해. 다른 선생들은 그게 없어. 그냥 훈고학적인 생각을 해. 거기에 나오는 그 문자가 뭐냐 이런 얘기만 해. 근데 그게 발상의 전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육군비구는 나쁜 놈 문제야? 약간 오렌지족?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딱 되는 건데 이 양반은 걔네가 아이돌이야. 너네가 몰라서 그래. 이런 얘기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 그거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양반은 선생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도 저를 참 좋아했어요. 저는 한강옥밖에 수업을 못 들었는데 제가 별로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수업을 듣지는 못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앞으로 불교에 스님이 최강자가 될 거다. 예언을 했었어. 나 대학원생 때, 석사생일 때 내가 보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가르쳐 봤는데 스님의 발전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 어른이 오래 살았으면 되게 나를 보면서 약간 뿌듯했을 건데 안타깝지. 돌아가셨어. 그 담배 계속 피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 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월정사로 저를 찾아와서 30만 원 주고 갔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물론 50만 원을 줬으면 더 감사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거야. 당신도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된 걸 알고 마지막으로 눈에 밟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순례를 했던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어른 인상에도 제가 있었던 거야. 그때는 제가 쩌리였었고 지금은 이제 약간 쩌리에서 약간 이렇게 쩌리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또라이는 또라이 알아본다고 거의 비슷해요. 우리가 성격이 좀 비슷해. 자팍다식하고 그 양반도. 그래서 그런 게 참 지나고 나면 지금은 참 생각이 좀 많은 늙어서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통치술 아니 그 부처님이 이 그 왕궁에서 그런 것만 익혔던 게 아니고 통치술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합리성 이게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면 부처님은 누가 계율을 범하잖아 제자가 그러면 꼭 불러와서 네가 꼭 물어보는 코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가 그 일을 했냐를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 잘못을 네가 했냐를 대면으로 물어봐. 그리고 거기 그 질문에 뭐가 있냐면 네가 그때 제정신이었냐를 물어봐. 정신이 헷가닥 한 거 아니야? 이 얘기를 물어봐. 그리고 제가 그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홀렸는지 어쩐지 정신이 제대로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면책입니다. 너는 네 정신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계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거 최근에도 성립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많아. 그리고 그러니까는 내가 약간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뭐 조현병 같은 게 있어서 내 귀에 뭐가 자꾸 들려 이래가지고 내가 사람을 때렸어. 이러면 깜빵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정신병원으로 보내잖아 우리가.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잖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 이게 성립이 제대로 됐을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예. 2500년 전에 그게 된다니까.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와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술 먹었을 때. 그래서 지금은 술 먹은 거는 지가 그 정신적 착란 상태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높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뭐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잘못해서 나는 그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잘못돼서 했으면 그거는 미필적인 거잖아. 내가 의도한 게 아니잖아. 술은 지가 먹고 의도한 거고 그러니까 더 나쁜 놈인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같은 경우는 가사와 관련해서도 제복을 만듭니다. 그 당시에 제복이 없었어요. 제복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유니폼. 그래서 불교만의 유니폼을 만든다니까. 근데 왜 모든 수행 집단이 막 섞여 있고 이렇게 할 때 그 유니폼 생각이 없었느냐? 제가 보기에는 다른 수행자들은 이런 경영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국가 운영 이런 개념이 없어서. 이거는 사실 어떤 거를 어떤 조직을 크게 운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소양 중에 하나야. 근데 수행자들은 아, 계룡산에서 30년 도 닦았다고 그런 생각이 나올 것 같아? 계룡산만 오염시키고 있었던 거요. 지리산에서 20년, 계룡산에서 30년 환경 오염시키지 말고 빨리 나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통치술을 배울 때 국가 경영을 배울 때 어느 정도 이상의 합리성을 안 배우면 내가 보기에는 수행자로서는 나올 수 있는 사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당대에 본인 당대에 거대한 불교 조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통치술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른 성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들은 그냥 쩔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쩔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체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못 만들어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만 당대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봐봐라. 다 죽은 뒤에 뜬 사람들이지 당대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 부적응자예요. 부적응자.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뒤에 보자 이러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에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세면 지금도 보면 되고 그때도 보면 되잖아. 근데 왜 자꾸 다음에 보재? 다음 주식이 있나? 카카오 투자자인가? 그냥 쌉소리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정색하지 말고 받아줘. 그래서 이 통치술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부다가 당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을 거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출가하고 난 뒤에 세 명의 스승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박가바, 아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부타. 박가바는 고행주의자였고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부타는 이거는 선정주의자입니다. 명상하는 사람이에요. 책 잠깐만 볼게요. 쭉 지금 73쪽까지 한 거고 그 다음에 74쪽부터 지금 고행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6년 고행 명상 문제 6년 고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2쪽에 보면 출가 후의 교육 이 교육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출가 후에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부타가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 수행자들이에요. 박가바는 고행하는 사람. 고행하는 사람. 이제 고행과 명상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아라라카라마하고 우타카라마부타가 그 당시에 최고 수행자고 엄청난 교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6년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행은 배우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걸려요. 몸 뭐 비트는 거 뭐 힘든 거 하면 그런가 이러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할 게 있어? 근데 명상이라고 하는 건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내면을 돌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주면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야구나 축구나 뭐 이렇게 드러난 것들은 보면 이게 누가 잘하는지 뭐 박지성이 잘하는지 누가 잘하는지 알지. 선원에 가서 참선하는 스님이 20명이 있어. 누가 어느 선정에 들었는지 뭐 알 게 뭐예요 그게.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전차로 어느 정도 이상의 접근성이 없으면 그리고 이렇게 큰 교단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를 대표하는 수행자들이면 만나주도 안 해. 가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렇게 당대의 최고 수행자다. 아니 그건 됐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본사에 가서 큰 절에 가서 쉽게 말해서 교구본사에 가서 주지스님 좀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만나줄 것 같아? 택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복 받으신 거예요. 월정사 와도 나를 못 만나요. 여러분이 와서 원주실이나 저 종문소에 가서 자연스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차단입니다. 아니 맞잖아. 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잠깐 보는 거지만 그 사람을 다 만나주잖아요. 하루가 갑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래서 못 만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려면 그 사람도 그 정도 레벨 정도가 되는 사람이 그걸 넣는다고 연락을 먼저 취한다고 와서 잠깐 만나면 안 돼요? 그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지방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이 하면 언제 좀 이렇게 뭐 때문에 안건이 있는데 와도 돼요? 이러면 오케이 이래 가지고 본다고. 아니, 맞잖아. 그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것 같아? 못 만나. 우리는 부처님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거는 깨닫고 난 뒤에 얘기잖아. 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진짜 드라마틱, 야, 이런 팔자가 다 있나 싶은 분이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 몇 년 전까지는 이름도 몰랐다. 난 저런 분이 있는지 자체도 몰랐어. 그런데 어느 순간 후다닥 나오더니 대통령이래. 아니,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은 대통령까지 되려면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되고 그런 분들이 나왔잖아 지금까지. 뭐 김대중 대통령 무슨 뭐 저거 누구야 김영삼 대통령 아우 진짜 어렸을 때 그게 따까리 않도록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저게 누굴까 이러고 머리를 딱 돌리니까 대통령 이렇게 야 이런 운도 있네. 김대중 대통령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3순가 4순가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정치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리고
한참 새를 몰아서 뭐 이렇게 하려던 분들이 뭐 이회창 후보도 있었고 정몽준 후보도 있었고 뭐 이인재 후보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좀 한참 인기 있었고 막 이렇게 올라오던 분들이 있었잖아. 그러다가 끝나셨고요. 그런데 새롭게 혜성처럼 등장해서 올라간 사람은 처음이야. 다 그렇게 한참 하다가 이렇게 한참 하다 아우 이렇게 반기문 총장님도 그랬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그렇지 않았어요? 어.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서 그냥 찍었어. 야, 이거 참 신기한데? 신기한 이것도 팔짱인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팔자가 아닌 이상은 사실은 안 돼. 이게 대부분 듣보잡이 못 만나요. 그건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쪽을 대표하는 뭐 어느 정도 이상 된 사람들을 지나가던 길에 지나가던 과객인데 잠깐 만나주실 수 있겠소? 그러면 그쪽에서 뭐라 하겠어요? 미친놈 저리 가시오. 이렇게 대답하겠지.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우리가 자꾸 뒤쪽에서 보니까 그렇지 출가하자마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왕자였을 때는 별 볼 일이 있었지. 근데 그거 때려치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누구야? 구글 만들었던 뭐 랠리 페이지 이런 사람이 차고에서 시작했어요. 라고 누구 차고 빌려서 시작했대잖아 처음에. 그 알파벳 만들 때 뭐 저거. 그러면 그 차고에서 시작할 때 그 쩌리지 쩌리 완전히 쩌리. 물론 그 사람은 나중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 된 거지. 왜 구글을 자신이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처음에는 일반 사무실도 못 빌려갖고 남의 차고를 빌려가지고 개조해서 거기서 뭐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찌리찌리찌리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때 시선에서 보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거지 뭐.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때 친해놨어야 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 있어. 그때 그 차고집 주인이 차고집 주인 딸이 친해놔가지고 지금 전 세계 재벌 중에 하나야. 여성 재벌 중에 하나. 그런데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야. 우리 집 차고에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친해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왜? 아니 그렇잖아. 내가 지금 다세대주택 내가 하나가 있는데 방 하나를 내줬어. 근데 걔가 뭐 하는 놈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걸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내가 관심을 보일 확률이 생각보다 별로 없다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그 여자는 거기에 관심을 보인 게 신의 한 수였지. 그 재산이 무슨 뭐 수십조가 되고 어쩌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나중에. 로또가 날라서 들어왔지. 근데 문제는 그걸 긁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산 로또도 번호를 안 맞춰봐서 그렇지 1등 자리가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버린 거야. 그렇게라도 생각해. 그래서 저는 부처님이 6년 고행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부처님이 출가하고 나서 6년 동안 수행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가자마자 쉽게 배우고 뭐 도장 깨기 하듯이 뭐 이렇게 했다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한참 만나보고 한참 그 사람 밑에서 있어야 겨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 몇 년 걸렸다라고 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커지면서 종교로 커지면서 우리 선생님이 누구한테 배웠다는 게 쪽팔린 거예요. 지금은 저도 얘기하잖아. 내가 목정 선생님한테 이런 거를 그때 들었을 때 참 이 양반의 견해가 대단했어요 라고 지금은 말하는데 내가 만약에 커가지고 굉장히 커져가지고 무슨 하나의 종교의 어떤 교주같이 됐어. 그러면 목정 선생님이 자연스님을 알아봤어요. 이렇게 끝이야.
이렇게 윤색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처님이 단계별로 밟아서 큰 교단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마스터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 운영하는 것들은 배웠지만 교단은 또 다른 문제예요. 종교는 또 다른 문제예요. 기업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국가 운영 잘하는 사람이 종교단체 운영을 잘한다? 또 논리적 층이가, 물론 그게 완전히 별개는 아니라고 생각해. 사람 관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할 거니까. 하지만 좀 다른 거죠. 그건 뭐 맞잖아. 그런데 부처님께서 몇 년 동안, 한 5년 정도는 이 두 분 밑에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보고 배운 게 있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국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깔려 있는 게 있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거기서 아, 종교는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이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행자들을 이런 수행 밑에서 배움으로 인해서 문제점, 당시의 수행의 문제점도 파악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을 봤겠지, 수행자들을 만나게 됐겠지, 그 같이 있는 그룹들의 많은 수행자들을. 그래서 수행자들이 뭘 원하는지,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지주장만 하는 거야. 나를 따르라. 내가 왜? 이런 건 없어. 천국이 가깝다. 가까운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 2000년이나 됐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저 사람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부처님이 참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 경전을 보고 있으면 말을 안 끊어요. 상대 말을. 상대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상대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 말이 뭔 쌉소리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저렴하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아,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관점을 조금만 변형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를 배려하는 언어예요. 근데 그거는 배운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지 체험하는 사람한테 나오잖아. 체험하는 사람은 주장이 강해. 그리고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 네가 내 말을 들어봐.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그거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거는 상대를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상대도 느낍니다. 말하자마자 바로 끊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에이씨 이런 생각이 들거든. 우리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식을 배웠다는 거는 이거는 교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이라 훈련. 훈련. 그게 안 되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인격자라도 그런 거는 기술이거든. 기술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 당신이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진 사람의 고뇌가 뭔지 알아. 쩌리의 고뇌가 있고 가진 사람의 고뇌가 있다. 재벌은 고뇌가 없는 것 같죠? 재벌도 고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거는 우리가 재벌이 아니어서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만 되면, 내가 재벌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의 고뇌가 또 있어. 우리도 그런 거 있었잖아. 여러분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야, 고기 반찬에 밥 쌀밥 배불리 먹으면 참 어이 없겠다. 지금 그 시절이 왔지.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느냐? 그 문제는 해결됐지. 하지만 그 고민이 사라졌느냐? 아니지. 그리고 여러분 자녀분들은 아예 그런 데서부터 시작했지. 하지만 걔네들이 그러면 여러분도 더 행복하냐? 그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재벌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교화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심리를 잘 몰라. 왜? 나는 철이라서. 근데 부처님은 그들의 심리를 알고 있는 거야. 당신이 거기 속했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왜 내가 버렸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잖아. 뭔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 자기가 금수저였는데.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들의 가려운 거를 긁을 수 있지. 그러면 사람이 넘어오지. 들으려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